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향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 제국, 바벨론 제국과 성경 두 프로젝트, 하나님의 인재 양성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학교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5대 제국 책 171쪽에서 174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교육은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출애굽한 후 3개월 만에 도착한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무르면서 집중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후에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율법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에 큰 비중을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은 고칠 것이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40년 동안 공부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민족에서 세계 최강의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그들의 제국 정책으로 바벨론식 민족주의 교육이라는 것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각 나라에서 끌어온 청소년들에게 바벨론 언어와 바벨론 교육을 시켜 제국 전체를 바벨론 민족주의화 하겠다는 야심찬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전원을 만들며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월등하게 살아남은 다음에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바벨론에서 결코 교육에 의해 남유다 사람들이 밀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보낸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장래에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70년간 지내고 오면 그들이 훨씬 좋아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정확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청소년 다니엘은 바벨론 이데올로기에 동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활동했고 남유다 출신으로 후에 페르시아로부터 총독으로 임명받은 수룹바벨과 느헤미야는 월등한 행정가로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느헤미야 12장 47절입니다.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또한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태어난 에스라는 그곳에서 율법을 공부하여 자신이 아론의 16대 손임을 알아내고 남유다로 귀국해서는 유대의 3대 율법학자 중에 한 명으로 그의 인생을 월등하게 살아갔습니다. 에스라 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바벨론의 인재 양성 프로젝트는 언뜻 보아서는 남유다를 포함한 대부분의 민족들을 뿌리채 뽑을 만한 엄청난 프로젝트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직접 맞닥뜨린 바벨론 제국 교육과 하나님의 율법 교육은 게임이 되지 못했고 바벨론은 제국 중에서 가장 짧은 수명인 70년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바벨론 제국과 성경,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